이제 제가 수업하는 수업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팅커캐드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모델링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약간 수업인지 게임인지 놀인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진이에요. 아무리 3D 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책 대신 컴퓨터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똑같은 걸 똑같이 따라 만들면 이게 과연 교육 방법이, 미래 교육인가, 교육 방법이 바뀔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사진만 봐도 벌써 아이들이 똑같이 만들고 있는 모습들 보이실 거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렇게 배웠어요. 네, 저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교수님도 들어오지 않고요. 조교가 나와서 도매 딱 나눠주고요. 딱 그거 만들고 끝나고 가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좀 재미없는 지루한 똑같은 만드는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이제 팅커패드의 모델링에 관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한테 알려드렸던 딱 그 기본 기능만 알려주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초반에 수업을 나갔을 때는요 그냥 자유롭게 너네 만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만들어봐. 선생님한테 질문만 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하고 이제 자유시간을 30분씩 줬거든요.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 아무거나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만들고 싶은 게 없다. 좋아하는 거 만들어라. 네, 좋아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면 네, 만들고 싶은 게 없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말을 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수업 시간이 차시가 짧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수업을 고민하는 진행을 하는 건 저도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답이 없는 미션을 그래서 선정을 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정답이 없는 미션을 하는 이유는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미션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학생이 1등으로 그걸 다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포기해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정답이 좀 없고 자유로운 창작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초중고 또는 어른들까지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학년별 또는 성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고려를 해서 미션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사례들 중에 뭐 닭 만들기, 모델링으로 말해요, 운송수단, 외계인, 맛있는 모델링, 도시, 피카소 동물원 등 굉장히 다양한 수업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 요거를 사례를 하나하나 조금씩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닭 만들기하고 이 외계인 만들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외계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이 딱 봐도 정답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외계인을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근데 그 중에는 외계인을 열심히 만드는 친구들도 있지만 왜 꼭 반에 한두 명 무기력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반에 꼭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길래 또 가서 물어봤더니 외계인 안 만들어? 했더니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나도 외계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근데 이제 제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 안 봤니? 너 외계인이 나오는 뭐 만화나 그런 거 본 거 없어? 매니블랙 안 봤어? 라고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저 말을 하는 순간 아이는요 내가 내 상상만의 외계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매니블랙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외계인으로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을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스스로 뺏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검색을 해보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본다면 그거를 막 뜯어 말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우선적으로 영화라도 검색해라 뭐라도 해라 라고 제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계인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할 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는 거는요 그 영화를 안 봤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쪼개서 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자 너가 외계인이 있다 라고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외계인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을 것 같니? 숲속, 바다, 물속, 산속, 땅속, 빙하? 너가 상상하는 외계인이 걔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애야?
뭐 뛰어다녀? 기어다녀? 뭐 헤엄쳐 날아다녀? 아니 근데 너가 사는 외계인이잖아. 걔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는 애인데? 뭘 에너지로 돼? 누구를 잡아먹는 거니? 광합성을 하니? 아니면 꿀을 빨아먹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던져줘요. 그러면 뭐 하나하나씩 뭐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선생님은 상상이 안 간다. 네가 상상한 외계인을 선생님이 볼 수 있게 모델링으로 표현해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수업을 최대한 학생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외계인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외계인이 나오는데 저 검정색 외계인, 저 왼쪽에 보이는 검정색 외계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외계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외계인 실험이 사실 미국의 창의성 논문에 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는요, 외계인을 손 스케치로 그리게 해요. 근데 어른과 아이를 비교를 하는 논문이 있는데 어른들도 외계인을 그려보라라고 하면요, 정말 이상하게 그려요. 막 팔도 6개고 막 눈도 8개고 막 이상하게 그려요. 근데 어른들이 그린 그림 외계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지 아세요? 대부분이 외계인을 이상하게 그려도요, 대칭형으로 그린대요. 좌우 대칭형으로. 왜냐하면 그게 그 생활이 너무 우리는 익숙하고 당연하니까. 근데 그 비율이 좌우 대칭형으로 그리는 외계인의 비율이 아이에서 넘어가면요, 그 비율이 어른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제 저 외계인, 검정색 외계인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덤블링 하면서 돌면서 움직이는 외계인입니다. 제가 저 친구한테 너 매니블랙 안 봤니? 라고 했으면 절대 저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저는 어떤 질문을 해줄까, 내가 어떤 말을 좀 조심할까, 이제 이런 거를 수업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장 열렬하게 지지를 받는 게임 모델링 수업 중에 하나가 이 닭 만들기 수업이에요. 이 닭은 다 사랑해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닭은 다 사랑해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여학생 여중 여고 갔을 때 또는 남학생이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확실히 성별 때문에 그 관심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벌써 티커캣을 켜놓으면은 뭐 무기 만들고 있고 게임에서 본 아이템 만들고 있고 아니면 뭐 망치 토르 망치 만들고 다 이래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이제 뭐 짐 만들고 있고 라이언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섞여있는 와중에 이제 남녀 학생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 그러니까 모델링 수업이 뭘까? 이제 그거 한 것 중에 이 땡땡땡 당 만들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땡땡땡이 형용사인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저 형용사가 뭐 사랑스러운, 졸린, 화난, 이상한 이런 형용사들을 이제 제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미리 써가기도 해요. 왜냐면 학교 나가면 별의별 이상한 이유로 수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 갑자기 어떤 애가 그거 쌓아가지고 울고 있거나 막 이런 별의별 이유로 수업이 갑자기 지체가 되면 사실 이런 거는 학생이 쓰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 안에 진행을 하려다 보니 준비는 해가지만 웬만하면 시간이 되면 학생들에게 직접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써서 내요. 되게 이상한 걸 써서 접어서 내서 이제 저거를 재미뽑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재미뽑기를 한 저 형용사가 표현된 이제 닭을 만드는 수업인데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업이에요. 남녀 공학인데 저거는 딱 봐도 무슨 닭 같으세요? 왼쪽은? 맛있는 닭입니다. 맛있는 닭이고요. 딱 오른쪽은요? 멋있는 닭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아니 이게 왜 멋있는 닭이지? 라고 했더니 이거 만든 친구한테 설명을 좀 들으려고 이거 왜 멋있는 닭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닭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닭이라고 하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만든 수업 사례들을 보시면 이 영상들도 다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수업 사례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가 다 섞여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그러면 보시면서 과연 이게 무슨 닭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3D 프린팅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모델링이 재밌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고려하면 너무 초반서부터 생각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모델링 하지 않고요. 딱 봐도 피곤해 보이죠? 네, 저기는 부르주아 닭이었어요. 얘는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닭이고요. 보시면 이제 막 3, 숫자는 0, 저런 거, M, 저런 식으로 이제 도형이나 숫자를 모양으로도 꽤 잘 활용을 합니다. 뭐 노래하는 닭도 나고, 이제 학생들이 어떤 형용사를 써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날 나타나는 닭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닭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팅커캐드 화면에서 이제 다 여기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띄워놓고 서로 어떤 닭인지 맞추는 그런 수업까지 시간이 있다면 그 수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모델링 만들기라는 이제 또 다른 수업 사례인데요.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먼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초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델링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니까 이거 수업 사례로서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지 학생들한테는 수업 사례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아요. 그 보여주면요 그거랑 똑같이 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갈 때쯤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반 이렇게 했다, 선생님이 다른 학교 가서 수업했는데 거기 얘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보여주지 처음부터 수업 사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맛있는 모델링도 자 너가 어제 먹은 게 뭐야? 오늘 먹은 게 뭐야? 내일 먹고 싶은 게 뭐니? 그런데도 생각이 안 떠오르면 자 봤지? 이제 시작합시다 해서 그냥 맛있는 모델링 만들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작품은 고1입니다. 고1 작품인데 제가 선생님들 오늘 가르쳐드린 딱 30분 정도의 기본 기능만 알려주고 만든 고1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확실히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 소똑소똑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타이밍이 그날 학교 급식에서 소똑소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와가지고 다들 소똑소똑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맛있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을 이제 플레이팅 정말 음식처럼 수저도 좀 넣고 플레이팅을 하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한 차씩 고등학교에서 한 차시니까 50분을 준 겁니다. 장어구이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야쿠르트 먹고 싶다고 야쿠르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디저트들과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죠. 분명히 굉장히 모델링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30분 배우고 다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꾀를 부리는 친구들도 나타납니다. 네, 꾀를 부리는 친구들도 나타나요. 고등학생이
저렇게 네모 하나 그려놓고, 네, 메론맛 색깔 골라놓고, 네모 하나 그려놓고, 막대기 하나 뽑아놓고, 선생님 다 했어요 이러고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미났던 게,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좀 선택하는 게 햄버거, 케이크, 피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모델링 형상적으로 만들기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니까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물론 꾀를 부리긴 하였지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잘 안 만드는 걸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무 재밌다고, 선생님 수업하면서 빙가루 만든 친구 너가 처음이다, 야 그러면 좀 더 만들어 줄래? 이걸로 더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하면서 하나씩 네, 추가로 만들어서 모델링을 저한테 네, 뭐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제 이 친구들 한차시가 기본적인 거 배우고, 이제 한차시를 맛있는 모델링 수업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를 다시 데리고 이제 2인 1팀으로 모델링, 특히 이제 도시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요, 이제 랜드마크 건설,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다 따라해줘요. 네, 그러면 랜드마크가 있어야 돼요. 도시에 어떤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모형이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조경도 있을 수 있고, 뭐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2인 1조가 돼서 먼저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럼 내가 뭘 만들 테니, 네가 뭘 만들고, 이제 각자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차시를 줬습니다. 두 차시를 줬는데 중간에 분명히 텀도 있어서 좀 집에 가서 만든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집에 가서 막 못하게 막지는 않아요. 그거 뭐 네가 관심 있어서 하는 거면 선생님은 뭐라고 할 거 아니다 라고 해서 만드는데, 얘는 짱구집이랍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이제 공중에 도형들을 띄우는 저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당연히 여기도 3D 프린팅 고려한 거 아닙니다. 네, 각자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제 같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고요. 물론 팅커캐드가 한 아이디로 동시 로그인, 동시 접속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학교의 인터넷 상황이 좋으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 말고 사실 그 다음 수업, 이제 다른 수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정 숫자, 특정 도형만 사용하는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다른 거 쓰지 말고 이것만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이제 제가 그때는 타이틀을 이상한 동물 만들기라는 수업으로 타이틀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도형은 숫자 또는 문자 도형만 써야 된다라고 미션을 줬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지금 도형 동물들이 보이죠? 근데 동물들이 사용한 게 도형이, 얘 같은 경우에는 0만 쓴 거예요. 0 하나만 복사 붙여놓게 해가지고 0 하나만 쓰고 색깔만 저렇게 고른 건데, 지금 얘는 느낌표에다가 7자, 이제 1자 박아놓은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요. 이 지브라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타이틀을 이상한 동물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겨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걸 만들었으니 난 이상한 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아 이게 내가 수업을 설정을 좀 잘못했구나,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좀 바꾼 게 뭐였냐면, 이름을 이제 피카소 동물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업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려서 피카소인가요? 아니죠. 피카소는 그림을 잘 그린다기보다는요, 피카소는 자기 색깔이 강해요. 자기 그림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네가 잘 그리는 동물원을 바라는 게 아니다. 피카소처럼 그냥 너만의 특성이 있는, 너만의 색깔이 있는, 너만의 그림체가 있는
동물원이면 된다는 거죠.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이에요. 동물 하나를 만들고 아니라 동물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씩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컨트롤 D, 이제 선생님들처럼 이제 컨트롤 D를 배웠어요. 그러면 컨트롤 D를 응용을 한 번 이상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뭐 가장 쉽게 하면은 뭐 울타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는 저 컨트롤 D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피카소 동물원이 만들게 됐냐면 역시나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모양들을 자세히 보시면 숫자와 알파벳, 문자들이 다 보일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양. 도형이나,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를 그 문자 숫자가 아니라 도형으로 봐주길 바랬고 그 도형을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동물을 피카소만의 동물을 자기만의 동물을 표현하기 바랬고 역시나 한차시를 진행을 한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실제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약간 상상의 동물 같은 거 또는 캐릭터 같은 동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잘 만들었죠. 여기 있는 남학생, 여학생이 섞인 학교에서 수업을 한 거고요. 이 친구 남학생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구구구구, 네, 저런 코끼리도 나오고 말이죠. 이제 그 밖에 수업 사례들로 이제 뭐 미래의 운송수단, 미래에 탈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해서 이렇게 상상해서 모델링 하는 수업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사자성어일까요? 달면, 탐키고, 쓰면, 뱉는다. 네. 갑탄고토죠. 이제 사자성어, 저렇게 이제 모델링으로 해서, 모델링으로 어떤 사자성어나 속담 만들어서, 나중에 다른 팀들이랑 이제 맞추는 서로 뭐 어떤 모양으로 표현했는지 맞추는 그런 수업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 사례인데 자, 저 검정 게 이게 뭘까요? 네, 휴대폰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옹옹옹옹 마술을 부르면 액정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이 초등학생 친구들 팀의 만화 그리기 수업입니다. 만화가 이 컷컷컷이라는 게 전체 화면을 그릴 때도 있지만 이제 포커싱을 해서 중요한 화면을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서로 상의를 하고 어떤 이야기인지 너가 어떤 화면을 어떻게 그릴 건지 먼저 얘기해보고 스케치해보고 그 다음에 모델링으로 표현해본 그런 수업 사례이고요. 매번 컴퓨터로 모델링으로만 하면요 사실 또 재미가 없어요. 매번 컴퓨터에서만 보니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얀색 지점토를 줬습니다. 하얀색 지점토하고 이제 이거는 크기를 조금 제한을 주려고 이제 네모나 10cm, 10cm 잘라서 판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다가 너네가 원하는 캐릭터든 뭐든 아무거나 일단은 만들라고 한 거예요. 하얀색 지점토로만. 그래서 저거를 만들고 나서 역시나 이것도 재미뽑기로 가져갑니다. 내가 만든 그 지점토로 만든 걸 내가 모델링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네, 저거를 재미뽑기로 해서 남이 만든 모델링, 남이 만든 지점표를 내가 모델링으로 만들어주는, 내가 모델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선택은 하나 있죠. 색깔은 내가 골라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얀색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나비 같은 거, 이제 라면 같은 거, 이제 모델링 모양을 만들면서 이제 색깔은 자기가 골라서 다른 친구의 지점표 작품을 이제 모델링으로 저렇게 만드는 수업도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팅커캐드를 가지고 지금 보셨겠지만 단 한 번도 지금도 많이 이제 프린팅까지 고려해서 하는 수업도 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일단은 모델링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는 초반에 많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일단 생각을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린팅까지 넘어가면 너무 고려질 게 많아지니까